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메모리 네. 반도체 쪽은 뭐 네. 다른 뭐 파운드리라든지 예, 예.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뭐 중국에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손대한의 꿈꾸는 자문가 이광복입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쓰신 권영화 작가님을 모시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은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는 제가 박사학위를 반도체 분야로 받고 나서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블로그로 제 이름의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컨텐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공부도 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계신데 그 수없이 많은 책 중에서 정말 이 권영화 작가님이 쓰신 책은 정말 쉽고 간략하게 써놔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를 잘 모르겠다, 예. 반도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반도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예, 예.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먼저 이제 예전에는 이제 IDM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과정이 있는데 네. 제조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합니다. 네. 반도체 칩을 이제 그렇죠.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칩을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합니다. 네. 이 제조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패키징하고 이제 네. 이제 잘 배웠는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네. 이 과정이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한 기업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걸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 따로, 그 다음에 제조 따로, 그 다음에 패키징과 그 다음에 테스트 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제조하고 패키징은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실제로 네. 만듭니다. 네. 웨이퍼에다가 이제 만드는데 그걸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는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뚜껑을 이제 씌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선을 연결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따로따로 하는군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 기업에서 이제 많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제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제 EUV 장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게 뭐냐면 그게 극자외선 장비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파장을 아주 미세하게 웨이퍼에다 쏩니다.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칩을 이제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나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나노수가 이제 5나노까지 이제 삼성하고 TSMC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들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비가 비용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예,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천억 정도. 2천억이요? 예, 2천억 정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더 올랐어요. 와. 막 3천억까지 합니다. 그 한 대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조하려면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쵸. 몇 대가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장비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장비 비용이라든지 또 네.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이제 담을 수 있는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비용을 따지면 네. 예전에 그 비용이 이제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은 10배, 50배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장비가요? 뭐 장비도 그렇고 이제 네. 그 팹을 만드는 비용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이제 그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네. 돈도 많이 들 뿐더러 네. 이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실패할 경우에 회사가 이제 도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살아난 기업들도 있고, 뭐, 망한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치솟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거죠. 예, 경쟁력을 가져가. 전문화. 예, 그렇죠. 네. 전문화죠. 지금 보시면, 반도체뿐만 아니고, 네.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다 하고, 아웃소싱을 다 다른 데 이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추세랑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펜리스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네, 있고요. 네. 대기업은 이제 실리콘웍스라고 하는데 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LX 세미콘이라고 바꿨어요. 네. 이름을 최근에 LG 그룹 계열사입니다. 네. 예. 거기서는 어디에 납품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죠. 예. 이 반도체 비즈니스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국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네. 한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만 이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이제 우리가 알고 TSMC가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있나요? 있죠, 예. 지금 삼성 네. 파운드리라고 들어보셨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분살시켰어요. 2017년도에. 아, 다른 그 하이닉스 예, 예, 예. 다른 회사로 아예 분살시켰어요. 아. 그래서 이름도 달라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동부 하이텍 알죠? DB 하이텍으로 네. 바뀌었죠. 네. 그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순수하게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거 네. 하면서 같이 이제 또 동시에 병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IDM 하면서도 파운드리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회사들은 순수한 파운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수 파운드리 뭐냐면 순수하게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순수 파운드리. 예를 들면 이제 TSMC. 아, TSMC. 예. 그러면은 그 하이닉스는 왜 파운드리를 따로 왜 분리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거 이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한 게 17년. 네. 2017년인데요. 네.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4년? 네. 왜냐면, 이, 나중에도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분리하는 이유가,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가 이제 그 칩을 제조하려면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팹리스나 고객들로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그 설계 자산을 받으면 그걸 이제 보호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자기들이 쓴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칩을 만들어 버려요. 네. 네.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자산을. 근데 이제 순수 파운드리가 아닌 삼성 같은 경우에 어때요? 쓸 수도 있겠죠, 몰래. 자기들이 쓰는 거죠. 네. 왜냐면, 나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애플 아시잖아요. 네. 애플 예전에 그 삼성에서 네. 칩을 만든 거 아시죠? 네. AP를 만들었는데, 네. 그걸 만들면서 이제 자기들이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네. 기술을. 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겠네? 해가지고,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엑시노스 있잖아요. 네. 그걸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애플이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안 맡기잖아요. 삼성이 절대 안 맡깁니다. 왜냐면, 안 속이죠. 왜냐면, 그렇죠. 똑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네.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도덕상도 안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예. 그렇게 단순하게 분할을 했다는 게, 예. 상대 고객사한테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제 같은 회사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자료라든지 네. 모든 게 다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별도로 회사를 나눠봐요. 아. 그럼 완전히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도 따르고 뭐.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뭐 거리적으로도 네. 뭐 보완이 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삼성도 그래서 이제 분사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분사를 했어요.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시스템 LSI라는 사업부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분할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네. 같이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사를 한 거예요. 분사는 아니지만 분할을 한 거예요. 예.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메모리 예. 반도체 쪽은 뭐 예. SK 하이닉스와 연구하고 예. 있다고 하니까 예.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예.
다른 뭐 파운드리라든지 예, 예.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뭐 중국에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떤 예. 상황입니까? 삼성의 경쟁력. 경쟁력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면 네.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리는 보통 이제 DRAM하고 네. 그다음에 NAND 플래시가 네.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둘 다 1등이에요. 삼성이. 그래서 45% 정도 대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랜드가 3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이죠. 예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거의 독보적인 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예. 업체들 쫓아가려고 엄청나게 예 그렇죠. 막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예.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YMTC라고 있어요. 중국에서인데 예. 그 칭하유니그룹 네. 예 자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 도산을 네, 했거든요. 예,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 따라오기에는 제가 5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인터뷰 했을 때는 네. 불과 5년 있으면 쫓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봐도 5년 턱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예.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이제 거의 뭐 네.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삼성에 산 게 2005년도 네. 그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2017년까지는 네. 파운드리의 그 매출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되게 조금밖에 안 됐어요. 네. 예. 여기서 파운드리는 이제 예. 다른 기업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체 반도체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웃긴 게도 네.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뭐냐면은 그 삼성에서 네. 그 자체적으로 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네, 쪽.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아... 웃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칩들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략 18% 정도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TSMC가 한 55%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넘버 2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는데 네. 그것에서 한 7%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UMC가 있는데 그것에서도 한 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넘버 2니까 상당히 뭐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한 대 봤잖아요. 예. 거기는 없어요. 거기도 근데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예전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도 채 1%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뭐 거의 뭐 최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팹리스 쪽이에요. 팹리스 사업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삼성에서요? 예. 그 뭐냐면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AP 있잖아요.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네.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에서 그, 예, 맞습니다. 네. 중심 그 브레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엑시노스라고 하는 네. 제품이에요.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이미지 센서라고 있어요. 네. 카메라 쪽에 네, 많이 카메라. 쓰이는 그러한 그 반도체인데 그것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소니 다음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파워 IC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IC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많죠.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쨌거나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성과를 내고 예. 있고 삼성전자도 뭐 17% 파운드리 예. 내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라고 봅니다. 예, 투자. 이거 오너의 그렇죠. 결단. 예, 결단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네. 그 삼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특히나 이제 그 불황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엄청난 투자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치킨 게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네. 그 다른 회사들은 불황이면은 몸을 사립니다. 왜냐하면 불황인데 안 팔리는데. 그렇죠.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그렇죠. 같은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의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게 정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은 역발상을 한 거죠. 예. 그 당시 투자했던 것들은 뭐 다른 회사에 뭐 M&A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설을 그냥 늘린 건지. 근데 이제 삼성은 이상하게도 회사 규모에 보면 규모에서 보면은 네. 그 M&A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그 하만 예 그렇죠. 하만을 인수했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된 회사인데 전장 쪽에 많이 쓰입니다. 네. 예. 그 회사 인수한 거 외에는 최근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지 않아요. 예.
다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한 거죠. 예. SK하이닉스도 보면 이제 그 2012년인가요? 그때? 그때 보면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인수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인재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근데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돈을 투자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예, 예. 뭉뚱그려 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 좋은 게 좋은 거 다 보는 경우도 예, 그렇죠, 예. 실질적인 그 두 회사 차이의 경쟁력 차이 있나요? 기술력 차이? 뭐 이게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그러한 네. 내용인데요. 네. 제가 볼 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구조가 상당히 단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네. 예, 그래서 기술력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협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네. 어떤 그 표준을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 이제 모든 표준을 다 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쵸. 삼성 걸스나 네. 뭐 SK 걸스나 호환되게 써야 돼요. 네. 하다 보니까 거의 표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어느 것이나. 그럼 얼마나 싸게 만드냐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래서 표준화 됐기 때문에 네. 기술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네. 제가 그 삼성이 네. SK보다 이제 좀 경쟁력으로 우수한 게 뭐냐면 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다각화가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이제 네.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 이제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뭐 네. 가전부터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 밴리스 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팹리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네. 삼성에서. 그걸 이제 삼성에서 만듭니다. 아, 파운드리에서. 또 네.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그 칩을 가지고 네. 핸드폰에 네. 그 다음에 또 가전제품에 네. 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수직계열화 같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네. 보면 이제 고객이 확보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게 좋아요. 내부 거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네. 제품 하나 만들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팔지 몰라. 네. 근데 뭐 반도체 사업부 말고 저기 가 보니까 무슨 뭐 핸드폰 사업부가 있네. 네. 거기 가서 물어봐요. 이거 네. 잘 팔 거 같냐? 네. 물어보면 거기서 아 지금 시장 상황 이렇고 그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정보가. 네.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예, 모여서 같이 예, 그렇죠. 그렇죠. 모여서 같이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또 진행될 겁니까? 그 다음에 경쟁력도 훨씬 더 있겠죠. 네, 근데 예. 그 모든 게 이제 동전 양면이 있듯이 예, 예. 이제 삼성의 그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직 계열화 그리고 내부화된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이런 예. 경쟁 기업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밑으로 못 시킨 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예, 없죠. 예. SK 하이닉스가 예.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는 예. 삼성보다 또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그 파운드리 자체는 네. 삼성하고 SK가 너무나 이제 그 규모적으로 그렇죠. 큽니다. 네.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1%도 안 돼요. SK는.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는 18%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4배, 훨씬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반도체를 뭐, 팬비스 업체인데 네. 이걸 맡기려면 이 회사가 우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줄지 예. 그럼 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뭐 여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건데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더라도 예. 내부적으로 어쨌거나 있으니까 그걸로 예.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가고 오늘도 예. 물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예. SK하이닉스는 일단 그런 게 뭐 업력도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손뜻 애플이나 이런 데서 맡길 수도 없고 예.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예. 보면 이제 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D램밖에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도 네. 약간 있어요. 근데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랜드 아니면 D램입니다. 그 중에서 D램이 훨씬 더 높아요.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보면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그 상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상사에서 메모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메모리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 있잖아요. 네. 그때 SK하고 메모리 기업들이 다 안 좋았어요. 네. 상황이. 네. 그러니까 SK도 휘청거리는 거죠. 네.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또 적자가 났어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네.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다 그렇죠. 쏟아붓는 거죠.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그 5나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5나노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TSMC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두 군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기업에서 양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조사에 의하면 이제 올해 말에 뭐 TSMC에서 한 60%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삼성에서 한 40%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5나노나 이쪽 그 UV 장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파운드의 수요는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년 지금 성장률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두 회사밖에. 그러니까 그 TSMC 같은 경우도 혼자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못해요.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물량을 넘겨줘야 돼요, 다른 데. 근데 이제 삼성을 그걸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인텔이 뭐, 자기들도 파운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인텔이 그 사업을 예, 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이제 사업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접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몇 개월 전에. 예. 근데 예전에 좋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그 파운드리는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혼자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잘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IP 기업이라든지 아까 설계재산 그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뭐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할 수 있는 회사들도 디자인하우스라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같이 파운드리에 조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삼성이 이제서야 그걸 만들고 있어요. TSMC가 잘했던 이유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해가지고 다른 관련된 업체들을 다 파트너로 끌어안았어요. 예. 근데 삼성은 그걸 안 했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이 그걸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 생태계를. 거기에 그러면 예. SK 하이닉스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최근에 그 SK도 삼성 같이 이제 M&A나 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키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 예전에. 예. 마그나 칩스의 회사인데. 아, 예. 그 회사를 지금, 예. 지금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가 너무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보니까 잘 되네.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만의 TSMC하고 예.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예. 경쟁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아까 뭐 5나노짜리는 뭐 6대 4 정도? 예, 예. 네. 경쟁력 차이는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TSMC는 그,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전에 이제 모리스 장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PI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 수십 년간 있다가 이제, 대만으로 들어와서 이제, TSMC를 만든 건데, 그때 이제,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벌써 이게, 만든 게 1987년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파운드리 사업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업력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TSMC는 할 때부터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초창기에만 빼고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계속 성장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원조인데 삼성은 뭐 모방해가지고 따라간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TSMC가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업력 차이도 너무 크고. 예. 그리고 그 삼성은 이제 팔로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TSM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필라소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진실성. 그 다음에 신뢰성, 정직성, 뭐 도덕성, 성실성, 뭐 이런 거예요. 그 회사는 이제 절대로 인테그리티가 가장 돈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과거에 뭐 기술 약간 이렇게 뺏기고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인테그리티가 뭔지 딱 나와요. 몇 개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진실만 얘기한다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는 경쟁 회사를 절대 모방하지 않는다. 예. 삼성과 완전히 차별화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의 철학이 네. 다른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죠. 그런 철학이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하고 삼성하고 경쟁한다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 더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소비자들도 그걸 알아요. 요즘은 진실성.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진실된 어떤 마음. 그렇죠. 그걸 보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회사라는 거죠. 예전부터. 예. 네. 그러니까 경쟁이 아무래도 네. 저는 차이 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년이요? 예. 1년은 어쩌지 하면 극복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예. 할 수 있죠. 잘하면. 지금 그래서 삼성이 지금 3나노 양산을 하면서 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합니다. 네. GAA라고 하는 방식인데 네. 기존의 이제 핀팩 방식하고 좀 다른가? 네.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는 네. 설명 못 하고요. 네. 일단은 그게 뭐냐면 이제 전류의 어떤 미세적인 어떤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그 TSMC보다 먼저 그 기술을 도입합니다. 예. 그럼 삼성이 개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하면 아무래도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저는 차이 난다고 보고요. 예. 그 기술은 보시니까 예. 어때요? 괜찮은 기술인가요? 그거는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훨씬 더 나은 기술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실제로 딱 예, 나왔을 때 잘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이제 뭐 요즘은 잘 그런 기사가 되지 않는데 과거에 예. 이제 네덜란드 ASML부터 예. 이제 예. 그 장비를 사오는 게 예. 진짜 어렵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대만 TSMC가 이미 다 계약을 해놔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물량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이 뭐 가서 뭐 받았다 예. 얘기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게? 실제로 갔었죠. 예. 예. 작년인가요? 갔었습니다. 예. 가서 그러면 예. 이게 얼마나 그 독보적인 기업인 거예요? ASML. 말씀드리면. 네. 원래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는 이제 그렇게 독보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독보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 제품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되기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그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자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반사 거울을 만들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비에 탑재가 됩니다. 근데 그 자이스랑 협력 관계예요. 네. ASMR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분도 25%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그걸 가져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예. 네. 그 거울인가요? 예. 예. 그 거울 때문에 결국.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러한 장비죠. 근데 그걸 보니까 예. 뭐 삼성에서 그 ASMR 지분을 갖고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ASM 지분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고 예. 또 이게 있더라고요. 예, 삼성은 좀 팔았어요. 반 정도 팔아서 지금.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지분? 그러니까 삼성이 본 거죠. 이 회사가 장비를 만드니까, 이 장비가 잘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네, 투자한 거. 예, 그래서 예전에 좀 많이, 한 10%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한 10%인가 투자했다가 지금 5%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분이 투자가 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군요. 네. 예, 예. 그 인텔에서 이제 예. 과거에 포기했던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진출하잖아요. 예. 이게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텔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5나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텔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나노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0나노. 10나노.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 차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 인텔의 기술이 약간 뛰어난 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 10나노보다는 좀 월등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아무튼 삼성은 5나노, 인텔은 10나노예요. 그러니까 벌써 2, 3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파운드리 지금 그 마켓쉐어 보면 네. 이제 5나노, 3나노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인텔은 지금 EV 장비도 아직 네. 도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물론 이제 10나노 이상에선 삼성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10나노 아래, 7나노부터는 이제 EV 장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삼성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하고 삼성하고 네. 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무리 한다래도 네. 제품 못 만드는데 어떻게 경쟁을 해요? 예.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심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인텔이 지금 7나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빠르면 2년 내에 한다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퀘스천 맞기긴 해요. 예전에 한다고 했다가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네. 인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네, 2년 전인가요? 네. 한다고 나온다고 했다가 네. 수율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제 못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신뢰 잃은 거죠. 아, 그럼 네. 근데 과거에 그런 막 파운드를 했다가 포기했을 때는 네. 인텔 자체에서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왜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사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TSMC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TSMC 그 파운드리 수요도 충분히 전 세계 반도체를 커버할 수 있었는데 예. 요즘 뭐 스마트폰도 기술 이제 발달하고 예. 반도체가 이제 안 쓰는 데가 없게 되면서 예. 예.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넘치는 과정 속에서 예. 삼성전자 뛰어든 거고 예. 인텔도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인텔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7나노 딜레이가 됐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그게 신뢰 많이 잃었어요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모바일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 진출한다고 했다가 네. 별로 이렇게 성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자동차인가요? 뭐 몇 개 안 돼요 성과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하고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미래에. 근데 이제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되네. 이 사업 괜찮겠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 정부에서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제조를 네. 자국에서 하게끔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TSMC도 막 애리조나에 투자하고 네. 삼성도 이번에 투자할 것 같고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 업체를 막 끌어당기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텔도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겠네요. 세금도 많이 혜택이 예, 예, 예. 일부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예.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반도체 예. 아닌 게 있냐. 없죠. 어디에 예. 다 반도체 들어간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그 반도체 산업은 과거부터 지금 네. 보면은 네.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호불항에 따라서 약간 급락은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하면 왜 부동산도 우상향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도 우상향 합니다. 네. 계속 시장이 커져요. 왜냐면은 네. 새로운 시장이, 물론 이제 없어지는 것도 생기지만 새로운 게 더 커지잖아요. 나오면서.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제 4차 산업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초입 단계예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자동차까지도. 예, 네, 그럼요. 이게 시작되면은 폭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도입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아, 삼성전자 사야겠네요. 근데 이제 네. 그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삼성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네.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많이 하죠. 예. 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비중 있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가전도 하고. 네, 가전도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 이상 이익은 되지만, 네. 반도체가. 네. 그래서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반도체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상장을 했었으면 아마 당장 투자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시스템 아시죠? 아, 시스템. 예, 네,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반도체 사이클,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예. 반도체 사이클은 대체 어떤 주기인가요? 그게 원래, 그, 뭐, 슈퍼사이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그게 이제 원유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석유, 가스 이런 원자재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네.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이제 치솟는 그런 상황, 네. 그게 이제 장기간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그거 어느 순간 이제 반도체 쪽에도 이제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4차 산업, 네. 새로운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계속 커질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상장한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이게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고 또 호황이잖아요. 예. 여기서 꺾이지 않고 더 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물론 이제 메모리가 지금 이제 약간 주춤하지만 네, 지금 주춤하죠. 근데 그것만 유지만 해준다면 조건이 지금 상태만 유지 예, 유지만 해준다면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네. 파운드리 마켓 쉐어 18% 네. 그다음에 팹리스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삼성에서? 네. 그러면은 보면은 메모리보다 CSM 반도체가 시장이 두 배, 세 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이 가져갈 그 파이가 네.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 네. 그냥 말 그대로 네. 18%만 유지만 하고 있어도 네. 시장이 커지면서 가져갈 그렇죠. 파이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 성장률도. 그 다음에 또 팹리스 마찬가지로 지금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게 10%만 가져와도 어딥니까? 네. 그 삼성전자 네.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TSMC는 어때요? 대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우리보다 큰가요? 우리 삼성전자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삼성보다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대만 경제보다 한국이 약간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파급력이 큰 거죠. 그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함부로 대만을 못한 이유가 TSMC 때문에 또 네, 함부로 못합니다. 예. 예. 엄청 거기도 엄청나게 진짜 예. 총력전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삼성에서 현금을 거의 뭐 100조 가까운 예. 가까이 있다 하면서 예. NXP를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 예. 다양한 M&A 인수 예.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예. 사면 뭐 이런 게 생겼잖아요. 예. 예. 인수를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게 좀 약간 퀘스천입니다. 물론 관심 많이 있어요. 왜냐면 네. 그 삼성 딱 보시면 네. 지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NXP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 쪽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회사예요. 네. 인수할 자금도 충분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조 넘게 갖고 있는데 128조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인수하려면 100조 가까이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회사에 그만큼 쓰면 네. 다른 데 투자는 어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은 한 국가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승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예전에 네. 퀄컴에서도 NXP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네. 계약서까지 썼어요. 네. 근데 파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변 국가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위로금 불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변국들 회사들에서 엄청난 견제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안 본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예. 네. 하면 좋죠, 당연히. 예. 그 어떤 기업을 할 만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 글쎄요. 쭉 봤을 때. 일단, 보시기에. 뭐,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시스템 자동차 관련된 회사, 인피니언이라든지, 네. 그 인피니언이 넘버원 업체거든요. 네. 그 다음에 NXP가 넘버투.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된 회사, 르네사스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삼성한테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네. 아 그러면 그런 쪽 말고 팹리스 네. 쪽은 좀 기업의 규모를 작고 예, 예. 인수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팹리스가 네. 규모가 작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 작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팹리스를 보면 네.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훨씬 클 퀄컴 엄청나게 큽니다. 아. 브로드컴 엄청나게 네. 큽니다. 아. 웬만한 아이템 훨씬 더 큽니다. 만만치 않군요. 예. 근데 손정희 씨도 예. 그 팹리스 예. 한 거잖아요. 그 예전에 암을 인수했죠. 예. 예. 그게 지금 다시 매각을 했지 않아요? 예, 했죠.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주변 국제에서 반대가 아마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성사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팹리스 쪽은 오히려 더 성사가 훨씬 낫겠네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의 반대가 더 심할 테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을 인수할수록 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작은 회사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삼성전자에서 그 이 돈을 M&A 안 하고 예. 자체 뭐 파운드를 더 키운다든지 자체적으로 예. 소비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지금 출소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현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투자 결단을 빨리 예.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이 2030 비전, 반도체 비전 2030 네.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네. 키우겠다. 네. 그래서 대만 TSMC를 넘어서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71조를 투자합니다. 네. 그 일부 중에 파운드리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감옥에 있는 바람에 네. 투자 결정을 못한 거예요. 미국에다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애리조나에 그렇죠. 엄청난 네. 투자를 했거든요. 네. 5나노 팹에. 네. 네. 근데 삼성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역을 선정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 결정을 아마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할 건지. 그럼 우리 지금 뭐 K
K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용인 네. 쪽에. 예, 네, 그건 이제 그 SK하이닉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 삼, 거긴 삼성과 관련 없는. 주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은 이제 네. 사실 평택에 하고 있는 거고. 예. 네. 또 추가적인 뭐 공장 이런 증설 같은 건 이제 미국 쪽이다. 예, 네, 그렇죠. 주로 이제 그 평택 쪽에. 네.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가석방 된 거에 대해서 예, 예. 과연 그 삼성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하죠. 예. 그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이 꼽과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결정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이 강력히 밀어붙였잖아요. 네, 반도체 사업 네.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오너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 했다 그러면 네. 그 결정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되면 책임져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이제 오너인 경우에는 네. 이거 안 돼도 내가 책임질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특히나 반도체는 네. 적기에 투자가 중요합니다. 제때 딱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런 결정은 이건희나 아니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타격이 그동안 이제 감옥에 좀 있었잖아요. 1년 네. 있었나요? 그동안 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네요. 사실 뭐,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미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삼성전자가 뭐, 전 말씀대로 정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서 네. 정말 계속 좋다면은 뭐, 네. 진짜 걱정이 할 게 없고, 증시도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네. 근데 만약에 위기가 온다, 네. 하면 어디서 올까요, 위기가? 아, 저는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네. 관점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이 지금까지 이제 커온 어떤 전략을 보면, 네.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이미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걸 만든 기업들을 모방을 해요. 네. 모방을 한 다음에 빠르게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더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전략이었어요. 네. 대부분이. 네. 삼성이 뭐 새로 만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삼성이 이미 컸기 때문에 네. 거의 1, 2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따라갈 그런 모방할 그러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은 상당히 그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네. 뭐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게 퀘스천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걸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패하겠죠. 예, 그렇죠.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과연 이제 조직에서 그런 걸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네. 당연히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돈도 많이 드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과연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 내부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네.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안 돼 있다면 네. 외부의 어떤 위기보다는 내부에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예. 예,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 반도체가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아마 경제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네.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쓰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예.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라고요. 네. 특히나 지금 무역 분쟁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그 중심이 뭡니까? 반도체라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 그 기업이 아니면 뭐 나라가 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뭐 어떤 전문가가 될 필요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떤 반도체 지식 네.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어떤 상식으로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그러한 어떤 조그만 지식이라도 네.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이제 반도체 기업들 네. 이제 그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말고 조그만 데도 많잖아요. 네, 많죠. 예. 그런 기업 중에서 여기 진짜 알짜다. 여기 정말 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네. 기업 뭐 있을까요? 조그만 기업 중에서요? 네. 좀 여기 눈여겨볼 만하면 여기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업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일단은 그 팸리스 기업들을 좀 살려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한국의 팸리스 회사들은 100개가 채 안 되거든요. 네. 중국은 벌써 2,000개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팸리스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AI 반도체도 팸리스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일부 회사들이 네.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팸리스 점유율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팸리스 회사들이 상당히 커가는 추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팸리스 회사들이 좀 더 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지만 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더 팸리스 기업들에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팸리스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웍스. 예, 실리콘웍스. 예, LD 세미콘, 네. LX 세미콘. 그 회사가 제일 큰 회사고요. 네. 뭐 많죠. 뭐 동훈 아나텍이라든지 그 팸리스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아나패스라든지 상장 회사가 네. 예 대충 보면 팸리스가 지금 한 25개 정도 돼요 국내 상장 회사 예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아, 예 그 기업 어떤가요 그 리노공업 아 그 회사는 이제 반도체 네. 그 팸리스는 아니고요 네, 소켓 테스트 예, 예 그러니까 부품 쪽 회사죠 네. 예 그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상당히 미리미리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한다는 그러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네, 회사에 대한. 예. 예. 아로이가 높더라고요. 진짜. 예. 네, 오늘 그래서 굉장히 그 반도체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많이 예. 풀어보는 시간이었고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그 두껍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얇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와 산업의 현황. 전 세계 반도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반도체 산업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영환 작가님의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